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터지지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제 한 의사분의 비보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주석중 교수란 분입니다. 주석중 교수님이란 분인데 참 기사를 보고 이제 다른 신문들이 아닌데 다 다뤘지만 참 큰 손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게나마 흉부 심장 혈관 외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는 흉부 심장 외과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난도의 여러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이죠. 뭐 한 분야에 그런 대가가 되니까 얼굴도 굉장히 맑으시네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을 한 사람 키우려면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의사분들이야 뭐 크게 양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심장계통을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형사고. 이 사건을 보니까 딱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대체 불가능한 의사. 그 이제 집에서 수술 마치고 댁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후 1시 20분이면은 낮이지 않습니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아마 병원하고 가까운 곳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아마 타고 다니셨던 모양인데 주석중 교수님이네요. 참 이런 인재를 하나 키우기가, 그리고 또 수많은 시술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수술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뭐 1년 2년 예약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누가 이제 담당하겠습니까? 물론 뭐 같이 또 일하던 동료나 후배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애석해하는 부분이네요. 중앙일보에 이제 어제자로 이 사설을 이렇게 다뤘네요. 힘든 분야 기피하는 의료 현실에서 애도 물결이 물결치고 있다. 혈관 흉부 외과 교수죠. 굉장히 고난도. 아산병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밤새 응급수술을 마치고 잠시 병원에서 눈을 붙인 뒤에 입원 환자들을 돌아보고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30년간 심장을 다뤘네. 파열된 대동맥을 봉합을 하는데 독보적인 그런. 그러니까 참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재인 거죠. 한일도 참 무심하시다. 이분한테 수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분이 수술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생명줄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흉부외과는 은퇴 의사보다도 신규 의사가 작은 대표적인 분야에 속하고 어제 치루진 연결식에서 동료 의사가 하늘에선 응급콜에 밤에 깨는 일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대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인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노한규 의사분이 아래 이야기는 서울 아산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국한된 얘기임을 밝혀둡니다. 서울 아산병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주석중 교수만큼의 경험은 쌓지 못했지만 그와 대동맥 수술에 손발을 맞추고 일찌감치 심장혈관 외과의사 사이에 칭송이 자자한 서울 아산병원의 김준범 교수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준범 교수가 연구년을 지낸 시간 동안 그의 자리는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명의라는 것이
개인도 참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야, 이런 참 저런 분들은 누가 저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아까운 인물이다. 그런 한탄이 흘러나왔는데 오늘 또 고인을 참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이 주석중 교수에 대한 제가 일면식은 없지만 정말 귀한 그런 인재였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